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 숨어있는 명곡 찾기, 보석 같은 찬양 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로 부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숨찬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휴비 워십의 방효중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요즘 뭐 굉장히 뭐 제가 사실 숨찬 나올 때마다 그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뭐 회사 일도 뭐 여전히 많이 바빠서 사실 비슷하지만 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둘째가 조금 커서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친한 가정이랑 양평에 1박 2일 힐링하고 오는 시간도 가져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매일 집에서 일상이 있다가 좀 최근에 좀 새로운 힐링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몇 달 정도 됐죠?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차. 네, 6개월 차가 돼서 이제 좀 밖에 좀 차 타고 어디 근교는 나갈 수 있는 좀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벚꽃 한참 이제 날씨 너무 따뜻해지고 벚꽃 구경 많이들 다니셨잖아요. 네.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벚꽃 구경을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벚꽃 다 지기 전에 한번 갔다 왔죠. 양평에 갔다가 이제 뭐 거기 꽃 구경도 하고 키즈 풀펜션? 뭐 요즘 너무 잘 됐더라고요. 비싸긴 한데 가니까 이렇게 실내에 풀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수영도 하고 해서 이제 좀 큰맘 먹고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좀 힐링하고 육아의 시간에서 조금 해방되는 그런 일상을 또 보내다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좀 쉬어야 또 새 에너지를 얻어서 맞습니다. 열심히 또 일상을 지내죠. 네. 저도 이게 계속 이게 루틴하게 계속 바쁘게 뭐 육아도 하고 회사 일도 돌아가고 하니까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지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이런 힐링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또 바쁘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뭐 찬양인도 이제 일부 예배 찬양인도 하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그 너튜브에 이제 교회 채널 안에서 이 찬양 컨텐츠를 또 만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서 뉴송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회까지 이제 방송이 나갔고 이제 지난주에 3회, 4회를 이제 촬영을 했죠. 네, 그래서 바쁘게 교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고 그 찬양을 또 직접 부르기도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찬양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숨은 찬양을 이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면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은 많이 알려진 찬양 중심으로 그런데 나의 삶에 좀 간증이 담겨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소개하고 또 출연하신 분이 저와 또는 혼자 함께 또 불러보는 그런 이제 한 10분 내외의 컨텐츠입니다. 좋네요. 네. 너튜브에 뭐라고 스치면 나온다고요? 원주 충정교회 쳐서 들어오셔도 되고 뉴송하우스. 네. 그렇게 치면 또 이제 교회분들의 간증과 찬양을 맞습니다. 네, 들을 수 있군요. 아 진짜 요즘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진짜 뭐 회사 일이 기본적으로 제가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의 삶이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일상이고 그리고 뭐 육아나 또 교회에서의 사역들까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뭘 앞으로 더 해야 되나 이런 계획을 이제 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요즘에는 좀 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고 저는 예전에 쉼도 계획해서 쉬었거든요. 완전 그 계획형인가 봐. 맞습니다. J형이에요. 맞습니다. 아. 진짜 J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요즘에는 삶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정돈하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정작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좀 깊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뭐 하는 일을 계속 쳐내기만 바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요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좀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오늘 숨어있는 명곡을 소개해 주시려 왔습니다. 네. 오늘 숨어있는 명곡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은 찬양사역자 김명식 집사님의 정규앨범 2집의 드림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언제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곡이 이제 담긴 앨범이 1998년 9월에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험이라는 곡이 이제 이 앨범에 수록된 여러 곡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명식님과 또 김도현님이 공동으로 작사를 하고 또 김도현님이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이 98년도에 발매된 곡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건 대학생 때 2006년, 7년 때 너무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명식 집사님 찬양을 워낙 이제 좋아하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굉장히 전통 있는 대회가 교회음악경연대회라는 게 매년 열렸어요. 당시에 이제 뭔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을 좀 대회에서 이제 부르고 참가하고 싶다 이래서 막 여러 곡을 찾던 중에 이 찬양을 찾게 되고 또 너무 은혜가 이제 되었던 그런 당시에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럼 교회 음악 경연 대회 참가하셨어요? 참가를 했죠. 근데 이 곡은 아닙니다. 다른 곡을 이제 선정해서 하긴 했는데 이 곡이 이제 그 이후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곡으로 남아 있었죠. 혹시 숨찬에서 불렀던 곡 소개했었나요? 사실 제 자작곡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곡은 이제 숨찬에서는 불러본 적이 없죠. 그렇군요. 네.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숨어있는 곡이네요.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이 곡은 제목에서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모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해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로소 그 길이 이제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확신의 길, 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길, 또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고백이 이 가사들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곡을 라이브로 부르시면 좀 어려운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숨차에서 소개했던 곡들은 좀 조용조용, 좀 느린 곡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찬양은 그것들과 달리 굉장히 리듬이 좀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그루브를 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가사를 놓치기 십상인.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이 곡의 이제 반주를 듣다 보면 색소폰 연주자의 굉장히 좋은 연주가 나오는데 그 흐름을 좀 느끼면서 내 몸도 좀 느끼면서 좀 찬양을 하고 가사도 뭉개지지 않고 집중해서 불러야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또 부르실 때 뭔가 평소랑은 다르게 좀 꿀렁꿀렁 되면서 부르실 그쵸. 수 있겠다. 그렇죠. 어깨가 들썩들썩. 네. 아, 네. 박자를 타고 계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이 곡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곡의 가사 중에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를 바라보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에 날 내어던지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그리고 또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곡과 같이 부르면 좋을 곡도 있을까요? 요즘 사실 정말 많이 불리고 또 듣게 되는 찬양인 것 같은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을 함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인가요? 맞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주시는 그리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고백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과 함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자는 맞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이어서 부른다기보다는 끊었다가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또좀이 담담한 고백을 또 주님의 시선으로 들으면서 또 부를 수 있는 곡 같습니다. 메시지가 또 통일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찬에서 소개해드린 명찬양은요, 김명식님의 2집 앨범에 수록된 믿음의 모험입니다. 지금 바로 휴비워십 방효중 집사님의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숨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숨어있는 찬양찾기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위해 못하는 무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던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 안에 있는 내 삶 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 날 내어 던지네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라라라라라 소망 키워가는 것 스타비다비다바덜라 빠빠라바빠 스타빠라바빠 예예